하이. 하이, 패딩은 도와서 벗었지. 사실 이것도 덥지. 이누리방 2주만인가? 네, 2주만입니다. 반갑소. 나 퇴근하고 치킨 먹었어. 벌써 퇴근을 하신다고요? 오늘 토요일이잖아. 왜 출근했어요? 모자는 어디 갔어? 모자는 어디 갔지? 일단 벗었어. 머리가 그러게? 이렇게 돼 있네. 모자 쓰고 있다가 빗질해서 그런가 봐. 맞네. 어제 그것도 나왔구나, 브이로그. 맞아. 리누야, 오늘 옷은 마하그리드가 아니네. 그래서 마킹했지. 테이프가 부족한 관계로 이렇게 가려놨어. 내일? 내일 지웠는데? 내일 지웠지. 색 진짜 쨍한 거 잘 구했다. 그치? 옷 입은 걸로 잘 구해주셨지. 리누 아기 몇 살? 지금은 25살. 아까 장구 칠 때는 유치원 때, 그리고 그 패딩 입고 있었을 때는 5-6살 되려나? 사실 나도 잘 기억이 안 나. 리누야, 내 동생 스트레이키즈 입덕시킴. 니가 최애래. 초등학교 5학년.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급식 잘 먹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고. 그래, 초등학교 5학년이면은 몇 년생이야? 12살이잖아. 댓글 조금 기다리면 스테이들이 알려줄 거야. 명절에 만난 삼촌 같구나. 아니지, 이거는 인생의 선배로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야, 나 진짜 어떡하지? 11년생? 2011년생? 2011년도. 우와, 11년생이야? 아, 뭘 꼰대래. 꼰대 아니야. 리노 삼촌 안녕하세요. 그래라. 리노는 선생님 말 잘 들었어? 말 잘 듣는 게 뭐죠? 그냥
똘망똘망하고 똘망똘망했지. 삼촌 용돈 좀. 족하면 줄만하지. 나는 말 잘 들었어. 내일 어버이날인데 부모님께 뭐 해드려야 할까? 요즘은 또 이제 다들 여행 많이 가시던데, 그 여행 보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고, 건강하시라고, 그런 건강 즉 그치? 찬이 오빠가 삼촌이지 리노는 아직 아니야. 아 그치 맞아, 그게 맞는 말이야. 머리색 뭐야? 파랑색에서 물 빠진 색. 했어야 됐어. 아니야. 했으면 좋았겠지. 나 저번 주 이 시간에 딱 콘서트 입장했. 그렇네. 지금 오늘 딱 저번 주 하고 있을 때구나 지금. 6시부터 시작이었지, 토요일 날은. 앵콜 하면 뭐 해보고 싶었어? 뭐가 좋았을까? 무슨 노래가 좋았을라나? 되게 곡이 많은데. 만약에 앵콜 했었으면 뭐가 듣고 싶었어요? 부스터! 부스터, 그래, 부스터.
더뷰, 비행기, 청사진, 부스터, 부스터 많네. 야, 뭐 먹고 나라 그건가? 아, 뭐 먹고 나라가 아닌데 그 어쨌든 여태 빠빠빠빠빠 페이스메이커도 있구나. 야, 맞네 맞네. 크리스마스 이불, 크리스마스 이불 하면은 오, 되게 힙하긴 하겠다. 에, 그래 해쳐나가 제쳐나가 그래 그래 미안합니다. 먹고 나라가 뭐야 먹고 나라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난다니까. 토국이, 야, 토국이 좋다. 0325, 맞네, 0325도 있구나. 재밌었지, 재밌었지. 퀘스천. 토국이 라이브 가능? 나는 가능할 것 같은데. 멀리 어린 날개. 근데 옛날에 했던 것들도 있구나. 서드 아이. 아 맞다 서드 아이. 옛날에 서드 아이도 그 무대에 있었는데. 서핑해도 좋겠다. 바람 타고 날아가. 씩 씩 씩 소시. 나 아직 콘서트장에 있는 것 같아. 못 빠져나오겠어. 아직도 거기 계시다고요? 좋아 좋아. 네. 개쿨 총량의 법칙 진짜 많다 우리. 저녁 뭐 먹을 거야? 저녁 뭐 먹지? 저녁 뭐 먹을까? 뭐 먹는 게 좋을까? 저녁은 딱히 이렇게 메뉴 고민하기가 귀찮아서 닭가슴살 볶음밥을 싸왔지. 가지고 다녀도 맛있. 닭가슴살 금지? 점심 뭐 먹었는지 당장 말해줘. 목살에 밥. 야 진짜 여수 가서 먹었던 거 진짜 맛있었는데. 돌개빵 맞지? 돌개빵 맛있었어.
너 닭가슴살 좋아해서 먹는 거야? 먹어야 해서 먹는 거야? 그 메뉴 고르기 귀찮아서 그냥 냉동실에 있는 거 하나 딱 꺼내 먹으면은 간단한 한 끼 얼마나 좋아. 콘서트 끝나고 뭐 했어? 고기 먹고 집에 왔는데. 아니, 여수에 갔는데 그 케이블카를 탔거든요. 근데 그게 바닥이 뚫린 것도 있더만. 그래서 친구들이 그거 타자는 거 말렸지. 말렸어. 그리고 거기 막 케이블카 안에서 블루투스 연결해서 노래도 틀 수 있어가지고. 돌기빵 안에 뭐 들어있어? 팥? 잠깐만, 나 기억이 안 나. 그 무슨 딸기 크림이랑 생크림 같은 거 찍어 먹었었는데. 갓김치 볶음밥이랑 해물 로제 파스타 진짜 맛있지. 나도 먹어. 맞아, 거기 진짜 맛있어요. 아니 근데 피자가 진짜, 이야, 피자가 거긴 대박이었어. 진짜 그래. 뭐 그래, 그거 케이블카 바닥 뚫린 거 탔었는데 엄청 무서웠어. 그지 그거 꼭 바닥 뚫린 거 안 타길 잘했지. 이놈 고소공포증 있는데 콘서트 때는 리프트에서 춤 잘 추더라. 역시 프로 아이돌. 그거 생각보다 안 높아요. 그 정도는 내가 떨어져서 납법을 딱 쳐서 그 감당할 수 있는 높이였어. 거기 막 그 무슨 공원 같은 것도 있는데 막 그렇게 높진 않았고 되게 뷰가 좋은 카페들도 많았고. 근데 거기는 막 딱히 막 높다 이런 느낌이 안 들었어. 아니 높은 데서 이렇게 시야가 다 보이긴 하는데 뭔가 그렇게 막 낭떠러지처럼 그렇게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막 무섭진 않았지. 그래서 쌈무 샀어 안 샀어? 쌈무 샀나? 기억이 안 나. 아, 맞아. 그 케이블카를 타고 건너와서 오동도로 넘어가는 그게 있는데 거기가 진짜 레전드. 이렇게 다 가리고 친구 양옆으로 한 명씩 세우고 앞에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껴가지고 이렇게 다 가리고 건너갔지. 다리 엘리베이터 타려면 또 다리를 건너야 되더라고요. 자전거 빌려서 자전거 타고 오동도도 갔다 왔지. 오동도 바람, 그 무슨 바람, 무슨, 아, 뭐가 있었는데? 바람 뭐가 있는데? 딱 거기 가니까 진짜 바람 엄청 많이 불었어. 뭐 다음 주부터 음중 방청 가능인데 어때? 떨릴 것 같아? 아니?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친구분들 장까지네. 걔네가? 이야. 그래. 그래. 이야. 어쨌든간 정말 재밌게 잘 다녀왔어요. 자, 캡처 타임. 오케이. 자, 그럼 캡처 타임 하고 저는 갑니다. 하나, 둘, 셋. 안녕.